자, 802.A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먼저 그 부반송파의 개수가 50이다. 그래서 부반송파의 개수가 50이야, 50이. 50인데, 여기에 이제 48개하고 4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52, 12, 그래야지 64가 나오죠. 그래서 FFT 샘플의 크기가 64포인트라고 돼 있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게 FFT 사이즈가 64포인트다 하는 얘기인데, 왜 52개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12개는 버추얼 캐리어라 그래. 버추얼 캐리어. 버추얼 캐리어가 12개고, 이거는 버추얼 아닌 게 52개라는 거야. 그럼 이 52개도 다시 뭐냐? 48개와 4개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 48개는 바로 데이터 부반송파다. 이거는 데이터를 싣고 가는 부반송파다. 그리고 4개는 파일럿이야, 파일럿. 이 파일럿 부반송파다. 이 파일럿 부반송파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OFDM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 두 가지가 있었다고 배웠지? 장점 두 가지는 주파수 효율이 좋았고, 이에 대해 주파 선택적 페이딩이 강인했지. 단점 두 개는 뭐였었어? 바로 프리퀀시 옵셋에 민감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파일럿은 그런 거를 해결해 주려고 넣어주는 거야. 분산시켜서. 분산시켜서 띄엄띄엄 넣어준다. 그게 뭐냐? 파일럿이야. 동기라든가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 목적으로 띄엄띄엄 어떻게 넣었어? 그 빈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이너스 21, 7, 7, 21에 요거를 넣어주는 거야. 그럼 나머지에는 데이터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수치가 마이너스 21, 7, 7, 21은 여러분들이 넣어주는 FFT 블록에다가 넣어주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FFT 블록에다가 넣어주는 위치가 마이너스 21, 7, 7, 21 여기에 들어가고, 자, 자 이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들어가는 위치 빈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요 48개가 4개.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반송파의 주파수 스페이싱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뭡니까? 그러면은 주반송파의 주파수 스페이싱이라고 얘기하는 거. 스페이싱. 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제 간격이라고 번역을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 802.11A가 쓰는 대역이 20메가란 말이야, 20메가. 응? 20메가를 요 64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부반송파의 주파수 간격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온다. 이게 얼마냐면은 312.5kHz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312.5kHz. 자, 312.5kHz가 바로 뭐냐면은 부반송파 주파수 스페이싱이다. 주파수 스페이싱이다. 주파수 스페이싱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메가는 이 시스템에 주어진 대역이야, 대역.
그래서 20메가를 써라 이렇게 해서. 근데 64로 이렇게 되면은 요 스페이싱이 나올 수가 있겠지. 이 스페이싱은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OFDEN 그릴 때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그리고 막 그랬잖아. 응? 요 이제 스페이싱을 얘기하는 거야. 응? 이 스페이싱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다. 그러면은 데이터 간격의 어떤 시간.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 간격이라고 간격 데이터 시간 간격. 이거는 이제 뭐 원어를 뭐 번역하는 과정이니까 뭐 사람마다 조금씩 표현이 달라.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쉽게 이해를 시키는 차원에서 그냥 용어를 좀 순화시켜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얘는 바로 뭐냐면은 요 312.5 킬로분의 1. 그러니까 이게 t잖아, t, 그지? t니까 주기잖아, 주기, 그지? 그래서 요거 분에 이거 하면은 얘가 얼마 정도가 나옵니까? 바로 3.2 마이크로 세크 정도가 나오는 거야. 데이터 시간 간격이 3.2 마이크로 세크. 그러니까 3.2 마이크로마다 데이터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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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한 번씩 때려준다는 거야. 응? 이렇게. 여기. 이때마다 데이터가 때려지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럼 데이터 시간 간격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OFDM이 왜, 그, 딜레이 스프레이드, 딜레이 스프레이드의 강인한 시스템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왜 강인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이, 자, 딜레이 스프레이드. 이건 어디 영역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시간 영역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도메인을 바꿔주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바로 프리퀀시 셀렉티브 이제 페이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퀀시 셀렉티브 페이딩에 강인하다 하는 얘기는 딜레이 스프레이드에 강인하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다.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다. 딜레이 스프레이드. 딜레이가 뭔지 알죠? 내가 한번 빵 때렸는데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이렇게 가는 애도 있고 여기 맞고 여기 가는 애도 있고 도착 시간이 다르지? 그래서 이게 스프레이드. 우리말로는 지연 확산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언어는 딜레이 스프레이드다. 딜레이 스프레이드. 자, 딜레이 스프레이드. 자, 딜레이 스프레이드. 그래서 그 딜레이 스프레이드를 흡수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를 두냐면은 가드 인터벌이라는 거를 둡니다. 가드 인터벌을 둬요. 가드 인터벌을 둔다. 그래서 요거를 TS라 그러면은 요거를 FS라고 한다면 가드 인터벌 그거를 이제 두는 거야. 그래서 이 가드 인터벌을 여기 이제 요거를 뭐라 그러냐? 보호 대역이라 그러지.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다가 보호 목적으로 이 인터벌을 집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딜레이 스프레이드가
들어오면은 심볼 간의 간섭이 없는 거야. 요 가드 인터벌 안에 딜레이 스프레이드가 들어오면 뭐가 없다. 심볼 간의 간섭이 제로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드 간격이라 그랬네. 가드 간격, 보호 간격. 우리말로는 이 보호 간격이다. 응?